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영적 품격이 있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제20대 대통령을 그렇게 뽑는 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전 투표가 진행이 되었고 이제 이번 주 수요일 3월 9일에 대통령 이제 본 투표가 진행됩니다. 우리나라의 향후 5년을 그렇게 이끌어갈 대통령을 뽑는 이번 선거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도 없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선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이 품격을 높이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만큼 국가 비전이 아니고 서로에 대한 네거티브 그 중심으로 그렇게 선거를 치른 적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 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3일 후에는 이제 결과가 나오게 돼 있는데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한민국의 품격을 좀 이렇게 높이고 코로나 이후에 제4차 산업혁명을 그렇게 주도할 수 있는 대비할 수 있는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는 그런 정부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이 대통령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이 영적 품격이 있는 삶이다라는 제목인데 대선 후보들이 품격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영적으로 이런 안타까움 속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 집사라고 하면서 장로라고 하면서 권사라고 하면서 중직자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 자의 품격이 없어. 10년을 같이 직장을 사오는데 아 당신이 장로인 줄 몰랐네 라고 할 정도로 영적 품격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임하는데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 풍파 속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이리 지치고 저리 지고 그렇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성도들이 세상에서 불신자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소금이 맛을 잃어가 밟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고도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면 원망 불평을 계속 반복했던 이런 불신앙의 삶을 똑같이 살고 있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매출하게 만나러 매일 아침마다 하루도 안 빠지고 그렇게 먹이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매일 아침마다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더라도 또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주시는 양식을 통해 먹으면서 매일 아침마다 어떻게 돼요? 감사가 넘쳐야지.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지 않았어요.
영적 품격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것을 가르쳐서 뭘 하느냐? 종교생활. 종교생활에는 감격이 없어요. 이 종교생활의 이 핵심이 뭐예요? 종교생활의 핵심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계속 나 중심, 뭐든지 내가 중심. 잣대가 나예요. 나 내게 유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 날 알아주냐 안 알아주냐, 내가 인정이 받았냐 못 받았냐, 전부 나예요. 나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보면 다 물질 중심이에요. 물질 중심이고 세상 성공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 먹은 대로, 내 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평 원망 나오지요. 원망 불평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프레임으로 구조가 딱 형성되어 버리지요. 우리는 이런 옛 틀에서 완전히 깨어나야 돼요. 삼오직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삼오직이 각인 뿌리 쳐질 때에 돼. 그런 사람요 새로운 은혜를 매일매일 받아요. 이걸 새털 인생이라. 우리가 지난주일 로마서 5장까지 말씀 살펴봤어요. 사도 바울은 5장까지 모든 인류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여기에서 해방받는 유일한 길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설명을 해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그래서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류가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했지만은 또 한 사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저주 죄에서 죽음에서 해방하고 영생을 주셨다. 이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성경적 신앙생활, 복음적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인 로마서 6장부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된 신분에 걸맞는 삶의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 품격 있는 삶을 살아라.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성화의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을 했다. 그 말이에요. 성화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또 문자적으로 해서 그래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을 성화라고 하는데 거룩에 대한 의미를 오해하고 있어요. 성경 속에서 말하는 거룩이 뭐냐? 일반적인 도덕 윤리 기준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이런 윤리 도덕 그 거룩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방향 맞추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여기에 방향 다 맞추고 모든 것을 올인하는 것.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이렇게 깨닫고 거기 방향 맞추는 삶을 거룩한 삶이라, 성화의 삶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뜻을 이룹니까? 어떻게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가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 헤븐의 파워,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해보니 탈렌트, 하나님 주신 재능으로. 그래서 237 나라 5천족 살리라, 해보니 미션, 이걸 실현하는 거예요. 여기는 나가 없어요. 나가 나란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 은혜가 그 말이에요. 은혜 찬양이 이거 불러도 들어도 또 들어도 은혜가 은혜되고 은혜가 더 은혜돼. 이 모든 게 은혜입니다. 은혜인데 이런 삶, 자 영적으로 품격 있는 삶, 특히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로마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실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언계 모든 성도들은 변화된 신분에 걸맞는 분명하고 확실한 이 정체성, 영적 품격 있는 삶,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영적 영향이 펴나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의의 무기입니다. 12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면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을 시작하면서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의 존재로서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생활을 해야 된다. 우리는 이미 근원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나는 구원받은 존재다. 그래서 사실은 죄하고 상관없어요. 눈만 홀키도 죄고 생각도 마음도 죄인데 죄는 상관이 없어요. 죄 문제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본문 6절로 7절을 보면 이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어렵다 이미 끝난 거예요. 우리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어렵다 함을 얻었어요. 자, 그런데 놓치지 마야 될 것은 우리를 미혹하는 존재가 있다.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사단이라는 영적 존재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을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24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우리를 미혹해가지고 우리에게 모여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신분과 권세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축복을 서지 못하도록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정죄의식을 심어가지고 공격을 한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인 신학자가 있는데 폴로 신학교 미국의 김세윤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새로운 관점에서 신학을 또 전개했습니다. 이 학자들이 뭘 주장했냐? 요즘 와가지고 유보적 칭의론을 주장했어요. 유보적 칭의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유보적 칭의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칭의를 얻는데 칭의란 말은 거룩이란 뜻이에요. 그 의롭다는 뜻이 어룩. 칭의란 말은 어렵다 칭함을 받은 칭의를 얻어서도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최종 심판 때 구원에 탈락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말을 했어요.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칭의가 종말론적으로 유보되었다라는 주장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잘 못 살면 칭의가 유보될 수 있다. 정말 안타까운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알류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고신대 교수로 우리나라 교회사로 조직사로 유명한 분입니다. 책도 많이 냈지요. 현재 번일 신학대학원 총장으로 계시는 최덕성 총장님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구원과 칭의에 공로 일부를 인간에게 돌리고 윤리 결핍의 원인과 해결책을 칭의론에서 찾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도전이며 신성 모독이라 그랬어요. 김시원 박사의 주장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칭의가 불완전한 거예요. 이 불완전하게 되고 칭의를 윤리적 행위로 완성시켜야 얻어지는 이 구원론의 전략으로 바꿔져 버렸어요. 구원론이 바뀐 겁니다. 이 심각한 말이에요. 이게 뭐냐? 천주교 교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행위구원이에요. 행위구원.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학자들이. 그러니까 교파가 왜 이래 많으냐? 구원관이 달라서 그래요. 지금 보세요. 이거 비슷하게 믿음과 행위가 50대 50으로 일체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이 감리교 신학이고 성결교 신학이고 순복음 신학이고
지금 주위에 교회들 많은데 구원관 다 달라요. 장로교는 어떤 신학, 어떤 구원관이냐? 오직 믿음으로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는 전적 타락했다. 칼빈주의입니다. 알미니우스, 알미니안주의, 알미니우스 주장을 이 정결교 이런 교파들이 하고 있고 우리는 칼빈주의입니다. 칼빈이 주장하던 주장이 뭐냐? 전적 타락, 전적 부패, 100% 죄인.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주교를 포함한 이 알미니우스, 알미니안 주의들은 행위 구원이에요. 믿음과 구원이 같아야 된다. 이런 것과 다름없는 소리 했단 말이에요. 인간 구원은 어렵다 하심을 얻게 된 것은 어떤 인간의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 행위는 다 죄예요. 사는 것 자체가 다 죄라고. 이 행위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거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행위가 아니에요. 종교는 다 행위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내가 금식 기도를 많이 내가 내가 저 인간보다 내가 더 착하게 살아가지고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했더니 나를 구원했다 나를 축복했다 아니에요. 모든 기도 응답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전혀 내세울 게 1%도 없어요. 우리 행위 자체가 다 죄악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못을 확 박아버렸어요. 우리가 정말 보아야 될 것은요. 사단을 개묘하게 속입니다. 세계적인 신학자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 구원관을 바꿔버립니다. 이 그야말로 성경의 해석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단된 신학자들이 너무 많다고.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라고 해서 그것이 정당한 것이 절대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경적 신학자로 해야 되시냐.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의 의의 무기가 되어 영적 영향 입히는 자리로 나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복음 전가하지 못하도록 헷갈리게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 구원에 대한 부분에 구원에 대한 부분 이 구원에 대한 부분 우리에게 정죄의식을 심어줘가지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이 호신경을 붙이라. 정죄의식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갈등하고 낙심하게 되고 영적인 성장이 안 돼요. 정죄의식 있는 사람. 영적 성장 안 돼.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영적으로 확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서 재생산 재생산 성장 현장 정복 확 2, 3주 5층 나가야 되는데 안 돼요. 신앙 성장이 전혀 안 돼요. 우리 몸에서요. 머리와 심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치명상을 입어버리면 회복 불가능합니다.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구원의 확신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구원 받는 거예요.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존재라는 사실을 놓치는 순간 영적 무기력감이 확 빠져버려요. 시험 들어버려 그냥.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드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의 핵심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의 핵심이 뭐냐? 영적 싸움이 뭐냐? 오직과 집중이에요. 오직. 오직. 집중이 삶이에요. 내가 얼마나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집중하느냐. 얼마나 내가 복음에 집중하느냐. 얼마나 내게 주신 직분에 집중하느냐. 내가 얼마나 하늘께 세우신 교회에 집중하느냐. 집중 집중. 여기 성표가 달려있어요. 우리는요. 영적으로 어정쩡한 almost 그리스도인 되면 안 돼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 삶 청년들 젊은 사람들 이 대학생들 또 어린애들 보면 청소년들 보면 무슨 물어보면 답도 정확하게 할 줄 몰라 뭔 말을 하는지 중얼중얼중얼해 근데 물었어요 애들이 웃으면 애들이 왜 저러냐 그러니까 똑부리게 말하면 왕따당한대 쟤 왜 저래 오버해 하면서 그래가지고 애들이 다 말을 어정쩡하게 여러분 저 일본 가면요 참 재밌어요 회사원도 옷이 다 똑같아요 흰 와사스에 까만 양복 똑같아요 학교 가도 똑같아요 그 왜 저래 똑같나 그러니까 좀 새롭게 입으면 이짐에 당한대요 왕따 당한대요 왕따 그래서 똑같아요 여러분 요즘요 신앙생활 성도들 보면 거의 다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종교인들 그 비슷해요 체험도 없고 간증도 없고 가슴에 불붙는 뜨거움도 없고 열정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냥 교회 와요 그냥 왔다 그냥 가요 맞죠 Almost Christian 아무런 응답 없지요 여러분은 Only 되시 바랍니다 우리 여기는 Only 응? Only 그야말로 막 오직과 집중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끝이요 끝 오직 안 된 사람 세상적으로도 성공 못해요 영계 모든 성도들 오직과 집중의 영적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 의의 무기들이 다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의의 종입니다 15절 봅니다 그런 적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으로 품격 있는 삶을 살기 위해 가지고 있어야 할 또 하나의 이 변화된 신분 의식이 의의 종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종이라는 말은 따를 대상이 있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종이라는 말은 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누구누구의 종 그래야죠. 누구누구의 종 그렇게 표현하죠.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열려고 썼는데 서신서마다 보면 문안 인사할 때마다 나는 이 뭐라 그래 자신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자신은 그리스도에 속했고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종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 내가 누구를 따르는 자인지를 살펴보면 그 사람이 답이 나오죠 내가 누구인지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요 로마서의 1차 수신자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 진리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예화를 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는 최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정복한 그 민족들을 전부 다 노예로 삼았어요 로마에서 다 노예로 삼았기 때문에 노예하면 다 금방 그 사람 금방 이해가 돼요.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당시는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독특한 것은요 주인의 선택에 따라서 그 노예의 신분이 바뀔 수가 있어요. 주인의 선택에 따라서 아이 노예로 데려왔는데 아 이놈이 똑똑하고 지혜롭고 성실하고 착하고 아 주인이 볼 때 너무 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노예를 양자로 삼아버려요. 양자로. 양자로 삼아버리면 노예라는 것은 없어지면서 당당하게 그야말로 이 로마 시민이 되는 겁니다. 똑같이 양자. 그래서 양자가 딱 되는 순간에 상속권을 다 받아. 본 아들은 법이 그렇습니다. 본 자기가 난 아들은 상속 안 해줘도 괜찮아. 법이 도마 법이 양자로 삼은 아들은 무조건 상속해야 돼요. 그 법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보장을 해주는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산까지 다 물려받는 신분의 변화. 바울은 우리의 삶이 어떤 주인을 만났냐에 따라서 크게 좌우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마귀의 지배를 받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의의 종이 되었다. 그렇으면 그렇게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17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의 종이었던 상태에서 해방되어 이제는 의에게 종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된 이유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한 것에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교훈의 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훈의 본이 뭐냐? 교훈의 본, 교훈이 뭐냐? 하나님 말씀. 특히 하나님 말씀인 복음을 마음속에 받아들임으로써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말씀을 자꾸 들으면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변화가 있게 돼 있어요. 교회 오래 다니면서도 왜 변화가 안 생기느냐? 그거를 말씀을 들으면서도 인포메이션으로 받아, 정보로, 지식으로 받아. 그러면 안 돼요. 이 말씀이 트랜스포메이션, 변화,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단하고 변화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의의 종으로서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것에 있다. 말씀 중심의 삶, 말씀이 이끄는 삶, 언약적 삶을 사는 것이 의의 종으로서의 참모습이다. 야고보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마귀를 대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라.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도 마귀의 유혹을 그렇게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서를 통해 다 물리쳤어요. 사도 바울이 언급한 하나님의 전신갑주 대부분 하나님의 이 부분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리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라.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키시는 갑주인 동시에 유일한 공격무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사단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만이 여러분을 지킬 수가 있다. 오스왈드 챔버슨 목사님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체험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좀 더 자주 사용할 것이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그 말씀을 자주 사용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요,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말씀 속에 깊이 빠져들게 되어 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말씀을 얼마나 붙잡느냐, 안 붙잡느냐, 그 삶은 천냥지차로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연계 모든 성도들 말씀에 올인 집중하는 CVDIP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약을 탁 잡고 그걸 삶 속에 비전과 꿈을 가지고 실제로 이미지화해서 실천해 나간다. 언약 붙잡은 사모들의 삶을 통해서 사단의 어떤 공격도 다 무력화돼요. 참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의의 종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전 세계 최고의 명문 고등학교를 꼽으라고 하면 항상 등장하는 1위가 되냐? 영국의 이튼 칼리지입니다. 이튼 칼리지. 영국 왕실 왕자들이 다 이 학교를 다니고 있고 모리스 존슨 현재 영국 총리도 이 학교 출신입니다. 현재까지 20명의 영국 총리를 그렇게 배출한 학교입니다. 이 학교 교훈을 보면 아주 독특합니다. 남의 약점을 이용하지 말라. 비굴하지 않는 사람이 되라. 약자를 깔보지 말라.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라. 잘난 체 하지 마라. 다만 공적인 일에는 용기 있게 나서라. 한마디로
자신의 신분에 걸맞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삶을 그렇게 살라는 것이지요. 국가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달려가서 선두에 설 줄 아는 사람을 키우는 것. 그래서요 영국 왕자들은요 대대로 다 군대에 복무를 했습니다. 대대로 실제로 옛날부터 전쟁이 일어났다 생명 걸고 그냥 군대 와서도 이라크 전쟁 났다 왕자들 다 갔어요. 아프가니스탄 전투기 들고 갔어요. 이 왕자들이에요. 왕자들이 이 학교 출신들은요 입학할 때부터 자신이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이라고 독특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를 보면 웃겨요. 지금 대통령 될 후보 둘이는 군대도 안 갔어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저는 우리 오행자가 병장 출신이다. 병장. 군대도 안 갔던 사람들이 대통령 하겠다고. 팔이 아팠어요. 눈이 아팠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앞뒤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근본 사상 자체가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요 이 지금 뭡니까? 계속해서 지금 뭐 이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잖아요. 이 얼리다는 이 시대에 푸틴 한 인간의 그 욕심 야망 때문에 군군민민이란 말이 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보았고 지도자다운 지도자를 보았고 국민다운 국민을 보았다. 지금 우크라이나 얘기.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코미디언 출신이 근데 이 사람이 KF 국립경제학과 우리나라면 서울대 경제학과 나온 사람이 그리고 그 학교에서 법학 석사까지 한 사람 엘리트입니다. 2015년도에 인민의 종이라는 영화를 자기가 주인으로 나오면서 이 정부의 부정부패를 치면서 이걸 했는데 인기가 그냥 말하고 전 국민 50% 이상이 다 박수를 보냈어요. 그래서 2019년도 대통령이 됐는데 지금 44세예요. 키예프가 하루 만에 러시아 공격으로 점령당할 걸로 미국이 생각하고 이 젤렌스키 보고 망명하라고 하루 만에 점령당할 거니까 망명하라고 미국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젤렌스키는 군복 입었어요. 망명할 그 차에다 포탄을 실었어요. 바로 전쟁을 같이 전쟁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해외에 있던 청년들이 말이요 13만 명이 전쟁터인 내 나라를 살리겠다고 KF로 확 13만 명이 몰려와요. 그래서 이야 대단하다. 선교사들도요. 옳은 선교사는 지금 안 나옵니다. 뉴스 나왔잖아요. 선교사들 안 나간다 자기는. 한국 선교사인데 나가라 피해라 안 간다. 나는 여기서 있겠다. 그런 제대로 된 선교사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 도망나는 사람도 있지만은 저 같으면 안 나옵니다. 아 선교사를 가고 왜 나옵니까? 그 나라 복음 증거하겠다고 들어가 놓고 왜 전쟁 났다고 도망 나옵니까? 그게 뭔 선교사입니까? 쟁이지. 나온 사람들 미안합니다만은 영적으로요 여러분 이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이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뭘 하면 본을 딱 보이고 막 구글하듯이 사람 눈치나 서슬 보면서 상황 따라서 변하고 어떻게 그래 성인도 바뀌었어요? 어떻게 그래 세인 바뀌었어요? 오직 집중돼야지.
그런 기회주의자 돼갖고는 절대로 세 못 받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이런 의식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참복음의 질을 깨닫게 하신 이유가 뭐냐는 얘기. 나밖에 이삼칠 나라 살릴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가슴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밖에 없다. 전 세계 교회 많지만 우리 교회밖에 제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성경적으로 정말 성교할 교회가 없다. 저는 그 자부심 가지고 목회하거든요. 와봐라 그래. 다 와봐. 응? 교회 와서 한번 봐봐. 태양아부터 당해까지 한번 봐.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가 봐라 작품을. 그래서 많이 오고 있어요. 앞으로도 많이 올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영국 이튼 칼리지에 들어가면서 고등학생이 가슴 속에 내가 이 나라를 살릴 그러간 이끌어갈 지도자가 지도자다라고 고등학생이 그 자세를 가지고 입학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 자세 가지고 노는 게 다르지요. 본당 헌당도 그래요. 이삼초 5천 종족 살리기 위해서는 이 교회가 확실하게 플랫폼 되기 위해서는 깔끔하게 진행되어야 됩니다. 확신을 가져야지 뭐 정정하게 입이 접이 지가지고 뭘 하겠냐고요. 뭔 힘으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나를 이 시대 살릴 의의 무기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의의 종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영적 품격이 있는 삶을 영적 자존감을 가진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의 영적 주인공으로 서시옵소서. 237나라 5천종을 살리는데 꼭 필요한 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승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